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에 지금 인생은 내 현재의 인생이니까 그냥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오늘 열심히 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집 그로우를 운영하고 있는 강재규라고 합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조경과 인테리어 업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꽃집은 처음 시작한 일이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감각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도 맡겨주셔서 지금은 인테리어와 조경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낮은 레벨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독일에 가서 체류하면서 시험을 치고 다음 해에 또 한 번 더 가서 자격증을 받아온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학교 여기저기 나무도 심어주게 되고 관리도 해주게 되고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있는 거죠. 뭐 고등학교 외고를 졸업했고 이제 좋아하는 걸 하자고 해서 대학은 체육 쪽으로 왔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몇 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폐동맥이 터졌어요. 작은 병원에서 폐 이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한 두어 달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다 했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돌아온 날 저녁에 쓰러졌는데 때마침 지금 와이프가 그거 발견하고 병원으로 간 거죠. 남들한테는 뭐 이게 큰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아팠던 과거일 뿐이다.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한 1년 만에 밖을 나간 것 같아요. 집 밖을 어디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한 두 코스 정도 가니까 그 공간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되고 그걸 그냥 인터넷에 쳐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꽃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공부했던 학원을 찾게 됐고요. 꽃을 만지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학원을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한번 타보자고 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꽃학원 한 6개월 정도 다녔을 때 지금 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이 없으면 학원에서 일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뭔가 몸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체육을 전공하고 꽃을 만진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면서도 재미도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거고 꽃이 저를 구해준 거죠. 저는 과거와 현재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지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에 지금 인생은 내 지금 현재의 인생이니까 그냥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오늘 열심히 삽니다. 일단 닥치는 대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해보고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요. 고민이 된다고 들면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죠. 일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취미나 운동 이런 건 못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는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거고요. 그냥 입으로는 일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서 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일 자체가 재밌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탓할 뭔가를 찾기보다는 해결해 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게도 어렵고 행사들도 줄어들면서 수익도 작아졌는데 이 수익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막 벌이는 거죠, 지금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식물들을 집안에 들여놓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카페나 어떤 사무공간 같은 데서도 식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경, 꽃, 인테리어 명함을 세 장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저는 걱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고민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쁘게 말하면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요. 좋게 말하면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 자리에 서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길로 일단 가보고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선택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행복은 아이들한테 얻는 것 같아요. 두 딸들에게 아빠 왔어 라고 반갑게 인사해 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갔을 때.